안녕하세요. 의료 사진 클리닉입니다. 이 사진은 제목이 겨울강인데요.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풍경입니다. 눈과 함께 얼어붙은 얼음선을 잘 보여주었고 배경의 다리와 산의 능선 그리고 얼음 위에 비치는 태양의 반영도 차가운 겨울의 느낌으로 잘 표현한 점이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태양이랍니다. 사진 예술을 잘하려면 역광의 빛 처리에 능숙해야 하는데요. 이때 태양을 직접 프레임 속에 그대로 보여주면 노출값을 맞출 수가 없어 사진 속처럼 태양이 퍼져서 나타난답니다. 구름이 있다면 태양을 구름에 가려서 보여주고 아니면 카메라 앞쪽에 태양을 가릴 만한 소재를 찾아 일정 부분 가려서 구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구름도 없고 가릴 만한 소재도 없다면 이때는 태양을 프레임 안에 넣지 말고 예제 사진과 같이 빛의 방향성만 보여주면 좋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작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면 모르되 일반적인 풍경에서는 수평에서는 수평을 맞추어야 좋답니다. 이 사진은 도심 속 노을인데요. 석양의 빌딩의 한 면이 밝게 빛나면서 눈길을 끄는 사진입니다. 구성상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빛을 받은 주요 소재의 거리가 가까워 지금보다는 간격이 더 벌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왼쪽으로 카메라를 옮겨서 간격을 벌릴 수 없다면 프레임 왼쪽을 약간 크롭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다음은 빛인데요. 제목이 노을이기 때문에 도시 빌딩의 노을색의 반영을 좀 더 보여주면 좋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 사진은 제목이 새싹들의 향연입니다. 프레임 하단은 새싹을 상징하는 연두색 꽃이 있고 프레임 상단 배경엔 키 큰 나무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촬영 의도가 새싹들의 향연이니 새싹의 느낌을 좀 더 화려하게 표현하고 초점 맞는 부위도 지금보다는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경인데요. 붉고 검은 줄기의 키 큰 나무들이 아래쪽 새싹을 짓누르는 느낌이므로 줄기의 명도를 밝게 하고 키도 작게 하여 전체 균형을 맞추어 주면 좋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 사진의 제목은 서울대병원 시선인데요. 잔설이 있는 서울대병원 안에 동상과 건물 그리고 나무가 있는 사진입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점이 없는데요. 이 사진은 여기가 어디라는 장소를 전해주는 기록성은 좋지만 작품으로 바라보기에는 예술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입니다. 사진 예술을 취미로 하는 분들은 내가 촬영하는 사진이 기록사진에 머물고 작품성이 드러나지 않는지 고민하면서 촬영하면 좋습니다. 오늘 사진 클리닉 잘 보셨나요? 사진 예술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한사연 포토스쿨에 입학하세요. 내 사진의 이야기와 작품성을 넣는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다음 카페 한국사진영상에서 포토스쿨 입학 공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여행을 하는 한사영TV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